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 시간 우리 철강주 다뤘는데 어제는 철강주의 날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 종목의 날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상반기 공모주 시장의 최대어로 꼽힌 SKIET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네. 공모청약의 역사를 새로 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죠. 네, 뭐 지금 아마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네. 오늘하고 내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청약 실시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미래에셋, 한투증권, 그리고 SK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이렇게 국내 증권사 5곳에서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지난달에 공모청약 실시한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에 그때 증권금만 한 63조 몰려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거든요. 그 전에 기록했던 게 작년 카카오게임즈 때 53조 5천억 원 몰렸던 건데 이거를 깼고 이번에 SKIET 청약 때 이 기록도 깨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사실 공모주 흥행 여부를 알려면 이제 공모청약 앞서서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수요 예측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자 역할을 하는데 기관 투자자에게 이제 이 종목 상장 위에 공모할 건데 공모가 이제 어느 정도에 몇 주 정도 받을 거냐라고 이제 미리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장 후 일정 기간 동안 안 팔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뭐 공모주 좀 더 많이 줄 테니 뭐 그 약속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같이 신청을 받는데요. 일단 SKIET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18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IPO 수요 예측 역대 최대 경쟁률이었거든요. 네. 전체 주문 규모만 해도 2417조 원.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때가 한 1047조 원 정도였는데 이거에 뭐 두 배 이상 이제 수요 예측에서 몰렸던 거고요. 공모가는 당연히 이제 희망 부분 상단, 최상단이었던 10만 5천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 희망범위 최상단 이하의 공모주를 받겠다고 써낸 것이 한 곳도 없었거든요. 공모가 범위 이상에서라도 나는 받겠다라고 이제 써낸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안 팔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하는데 이 의무 보유 확약을 써낸 곳이 63.2%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이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후에도 일정 기간 안 팔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게 15일, 뭐 한 달,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대가 6달인데 6달 이상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기관 투자자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SK바이오사이언스 때는 59% 정도였으니까 이거보다도 네. 이제 높은 비율을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이 SKIET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는 뜻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몰리면서 뭐 증거금 역대 최대 기록을 깨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SK 쪽에 이제 백신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도 엄청난 또 관심을 받았는데 네. 이 SK 그룹 계열사의 배터리 소재 쪽에 또 SKIET도 네. 엄청난 관심입니다.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분주하셨을 텐데 지난번 SK바이오사이언스 때 가족에다가 뭐 친지 계좌까지 다 네. 활용해서 총동원한다는 표현을 네. 쓸 정도로 공모주 받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열을 올리셨습니다. 금융당국이 그래서 중복 청약 금지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 SKIET 같은 경우는 중복 청약이 가능한 거죠? 가능하죠. 이게 사실은 그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때 이게 너무 이제 폐해가 크니까 뭐 미성년자 자녀 계좌 뭐 가족 수도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친지 뭐 지인 계좌 다 끌어들여가지고 어쨌든 최소 청약만 하면 이게 균등 배정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최소 청약 수량 그러니까 10주만 청약하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이제 증권사를 돌면서 계좌를 다 만들고 어찌 보면 이제 계좌 쪼개기 이런 것들로 불리면서 그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했었는데 네. 삼성 증권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몰려서 10주를 청약을 해도 한 주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증권에서 그때 이제 추첨을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배분하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금융당국에서는 이 중복 청약을 이제 금지해야겠다라고 방침을 세우고 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예. 그게 규제 심사, 법제 심사 거쳐서 이제 오늘 5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걸 목표로 이제 진행 중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은 증권사 간 중복 청약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이 증권사와 이 증권사에 동시에 청약을 했을 때 이 사람이 같은지를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이 전산 작업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시기를 사실상은 그 5월 20일부터 시행을 하면 한 달간의 유예를 둬서 시스템 갖추는 기간을 두고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방침을 세웠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6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중복 청약이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SKIET는 중복 청약이 가능
하고 이제 지금 대어로 꼽히는 크래프톤, 뭐 카카오뱅크도 언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는가에 따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제 SKIT는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다섯 개 증권사에 모두 최소 금액, 그러니까 10주를 신청하면 한 주를 받을 수가 있는데 증거금은 10주를 신청하면 이제 공모가 10만 5천 원이니까 뭐 그 증거금은 그 절반인 52만 5천 원이 필요한데 그걸 이제 다섯 군데에 다 넣으면 최소 다섯 네. 주는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 배정 물량이 적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삼성증권처럼 추첨을 통해서 이 배정하는 것도 있긴 할 텐데 여튼 이제 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주간 증권상보다 계좌 만드는 사람으로 굉장히 북적였는데요. 뭐 미성년 자녀 계좌 만들려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 SK증권 같은 경우는 계좌 개설을 하려고 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업무가 마비가 되니까 하루 30개로 이제 이 신규 계좌를 제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새벽같이 증권사 지점 앞에 가서 이제 줄을 서서 뭐 처음 도착한 사람이 새벽 1시 반에 도착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오전에 이미 이제 30개 한도 다 찼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문을 써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니까 상장 첫날에 SKIT가 따상을 기록하게 되면 27만 3천 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당 16만 8천 원을 버는 셈이니까 네네. 뭐 어쨌든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곱하기 5를 저도 모르게 하고 있네요. 네, 중복 청약을 했을 그렇죠. 때 얼마를 버는가 이거를 좀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기관이 아까 확약 비율이 63%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따상에 대한 기대도 사실 높은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SKIT 네, 이 청약 뭐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어쨌든 돈 버는 가장 좀 확실한 그런 그렇죠. 방법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IPO 시장에 이 역대급의 풍성한 기업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어들이 줄줄이 상장을 대기하고 있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게임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이 네네. 이제 뭐 상장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 지난 그러니까 이번 달에 줄줄이 예비 심사 신청을 이제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지난 8일에 크래프톤이 이제 유가증권 그러니까 코스피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고요. 카카오뱅크가 15일에 신청서를 냈고 카카오페이는 26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심사가 대략 한 2개월, 그러니까 두 달 정도 걸리니까 이 대어들 대충 뭐 6월 중하순 정도에 예비 심사를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빠르면 6월이나 뭐 7월 초 정도의 공모 절차에 돌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래프톤은 지금 뭐 장외에서 몸값이 20조가 넘고 카카오뱅크는 한 34조 원가량,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도 한 1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 두 자릿수 조단위의 대어들이 줄줄이 출격을 하는 셈입니다. 이 밖에도 뭐 SD바이오센서라든가 뭐 아주스틸, 뭐 한컴라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코스피에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는데요. 사실 지난해 상반기에 이제 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는 그 기업들이 한 건도 없었는데 올해에는 이제 코스피 시장이 상장에 줄을 잇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급 공모주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유니콘 기업이라고 합니다. 비상장 기업 가운데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조 단위인 기업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기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고요. 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인정 절차를 완화 적용한다는 소식이 또 지난주 후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상장이 좀 더 쉬워진다는 뜻인데요. 기술특례 상장 예정 기업과 그와 관련한 지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술특례 상장이 간소화됐다는 얘기를 앞서 들으신 만큼 관련한 종목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령제약입니다. 3분기 안으로 바이젠셀이라는 면역세포치료제 전문기업이 기술특례 상장될 전망입니다. 보령제약은 이 바이젠셀의 지분 29.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자, 이 바이젠셀은 그렇다면 어떤 기업일까요? T세포를 활용한 암세포 제거 플랫폼을 비롯해서 또 다른 면역세포 치료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NKT세포 림프종 치료제의 경우에는 임상 이상에서 무재발 생존율이 90%에 이르면서 다른 치료제 대비 뛰어난 효능을 입증했는데요. 또 세계 최초로 골수회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식편대 숙주 질환 치료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젠셀의 임상이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의 재무적 투자자 로
보령 제약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슈와 함께 관련 주가 추이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올 하반기에 상장 예정돼 있는 GI 이노베이션의 전략적 투자자입니다. 최근 유한양행으로부터 GI 이노베이션은 1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GI 이노베이션은 또 어떤 기업일까요?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바이오 벤처로는 드물게 기술 수출을 두 차례나 성사시킨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핵심 기술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알레르기 치료제는 유한양행이 개발할 때 1조 4천억 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GI 이노베이션을 이끌고 있는 대표가 유한양행을 다니던 시절 지금 유한양행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저 티립 개발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두 회사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해서 종목들도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 바이오텍입니다. 차 바이오텍 계열사 차 백신 연구소가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에 필요한 기술성 평가를 지난달에 통과했습니다. 예, 올해 안으로 코스닥 상장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차 바이오텍이 이 차 백신 연구소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백신 연구소는 어떤 종목일까요? 면역 증강제 플랫폼 기술을 특화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또 주력 파이프라인인 만성 비형 간염 치료 백신의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암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총 3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한 바 있는데요. 자, 앞으로 차 바이오텍도 차 백신 연구소와 함께 관련한 이슈들을 쫓아가 보셔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경제판 돋보기 시간에서 올해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의 관련주 확인하셨습니다. 네, 기술 특례 상장 예정 기업들 바이오주들 눈에 띄고 있습니다. 종목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SKIT 이제 오늘 내일 청약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쏠릴 수밖에 없을 거고 이 기업이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2차 전지 주가 다시 시장에서 평가받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죠. 그렇죠. 조금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 SKIT가 2019년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이 돼서 설립된 회사예요. 근데 사실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분리막이라는 게 이 배터리에는 양극과 이제 음극이 만나지 않게 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두 개가 만나면 이제 폭발할 수도 있고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분리막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분리막이 좋아야 안전성도 높아지고 배터리 성능도 향상이 됩니다. 근데 이 SKIET가 축차 연신이라는 기술을 이제 2007년에 세계 최초로 도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축차 연신이라는 기술은 세로 방향, 뭐 가로 방향, 뭐 이렇게 느리는 정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 이렇게 이 기술이 있어야만 분리막 두께나 물성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들의 수요에 맞게 이제 제작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에 대해서 이제 기관 투자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기 때문에 수요 측에서 그렇게 들어왔던 거고 사실 이제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SKIET의 성장성도 이제 굉장히 높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뭐 IPO 앞두고 이제 기업들이 기자간담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글로벌 전기차 판매 대수는 매년 한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배터리는 점점 이제 고용량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기차 판매 대수 40% 늘어난 것보다 더 높은 매년 한 60% 성장률을 이제 보일 거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SKIET가 상장해서 몸값이 치솟게 되면 이제 최재주주인 SK이노베이션도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장 이후에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 한 61.2%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SK이노베이션이 한 21만 원대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뭐 이제 어제 보니까 28만 원대까지 올랐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또 2차 전지 테마로 보면 뭐 LG화학이나 삼성 SDI 대표적인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주이고 여기 이제 배터리 부품 소재주인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뭐 첨보 SKC 그리고 뭐 일진 머티리얼스 네. 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테마를 이루면서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이제 좀 경쟁이 심화됐다는 반응들이 있는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네. 시장이 전기차보다도 더 고성장할 그렇죠. 것이라는 전망이 네.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뭐 이제는 돈이 되는 쪽이 어느 쪽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네. 있어서 청약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업들의 장외 시장에 뭐 그렇죠. 열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기업들의 초반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갖고 있거나 관계사인 경우에 또 증시 상장돼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자 이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아요. 이미 뭐 많이들 그렇게 이제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를 보면 뭐 아주 IB 투자라든가 대성 투자, 뭐 넵튠 그리고 뭐 투자조합 통해서 크래프톤 지분 보유하고 있는 이노테라피 등이 이제 관련주로 꼽히면서 크래프톤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로 묶여가지고 많이 올랐거든요. 네. 뭐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이제 사업 보고서를 보니까 카카오가 지분 31%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투자밸류운용 27% 그리고 국민은행이 9.3%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밸류운용은 이제 한국금융지주 안에 있는 운용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국민은행은 이제 KB금융지주 하에 있는 이제 은행이라서 한국금융지주나 이제 KB금융지주 요 테마 요 이제 수혜주로 꼽히면서 조금 이제 주가에 좀 영향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뭐 상장하게 되면 지분표 평가 이익을 좀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카카오가 56%를 보유하고 있고 알리페이 싱가포르 홀딩스가 이제 나머지 44%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 외에도 뭐 카카오 모빌리티라든가 카카오 엔터 뭐 이런 자회사들이 줄줄이 지금 이제 상장을 추진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자회사 효과, 효자인 자회사 효과로 이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상장 전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따사양을 과연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 이 있는 구간, 그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기간 동안에 그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오락가락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입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 또 이런 대박의 여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